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강연 같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청중분들을 위해서 풀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X캠퍼스 시즌 6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성균관대에서는 제가 우주 연구를 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전달해주고 싶으셨어요?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마지막 슬라이드죠. 바로 그게 결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겠죠. 첫째. 하지만은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류는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그두 가지를 우리가 느끼죠. 겸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저 강의가 두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뒤에 모르는 것이죠. 뭐 아는 척하도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다른 차원, 지금 몇몇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알려진 건 아니죠. 하나의 상상의 나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보여드리는 그 우주의 모양이죠. 우주 모양이 색깔이 다른 점이 수십만 불의 1도밖에 차이 안 나요, 사실은. 매끈한 거죠. 사실 우리 온도가 해도 여기가 38도, 여기가 37도인데, 그죠? 1도가 차이 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은 수십만 불의 1도입니다. 거의 온도와 같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매끈한 우주였다. 우리 아기와 같이. 아기가 이 피부가 곱듯이 아주 매끈한 우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온도 차이는 있었다는 거죠. 수십만 불의 1도라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그죠? 우리가 자라면서 드디어 울퉁불퉁해지면서 은하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600개라도 관계없고 500개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수죠. 상수를 가지고 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조사하려 보니까 그 정도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500승이라고 불렀지, 반드시 500승이라는 뜻에 너무 저기 의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고생해주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